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이수지입니다. 이수지 경관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이, 어이! 주현민이. 왜요? 이제 그만 불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사기친 거 맞지? 아이, 나 아니라고요. 아이, 아니라고요! 이 자식 봐라. 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만약에 우리 반장님이 나와서 너를 취조하기 시작하지? 네 멘탈은 그냥 탈탈 털리는 거야, 임마! 알아? 야! 쉬아!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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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끝났어! 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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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입니다. 너! 보이스피싱 너가 사기범이야? 저 보이스피싱 사기범 아닙니다. 너 사기 쳤어? 안 쳤어? 안 쳤어요! 너 보이스피싱 사기 쳤어? 안 쳤어? 보이스피싱 안 쳤어요! 보이스는 좋은데 얘가? 이런 애들이 복면가왕 3라운드는 기본으로 올라가. 반장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관할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도 알아. 전화 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이수지입니다. 이수지 경관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김용명 씨 통장이 도용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가까운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돈을 보관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송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 송금이요? 예.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예, 저 국민은행. 예. 035 035 55 55 753 753 예, 예금주가 예 자오시민. 아, 진짜 반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거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예? 보이스피싱이야? 반장님 진짜로 심각해요.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예? 목격자도 없고 증거... 김영사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목격자랑 얘들 다 수배해 놨어! 들어와! 아, 이러실 거면 미리 좀 귀뜸 좀 해주시고. 아, 이쪽입니다. 제가 목격자야? 가만히 있어. 너나 봤어? 그날 보셨던 그대로 여기서 토크를 한번 해주세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신변. 야야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목격자가 말을 못해? 길에서 버스킹 하시던 분인데 사건 충격으로 말씀을 못하세요. 뭐? 야 임마, 목격자가 나와서 증언을 해야지 말을 못하면 수사하는데 문제 없겠어 이거? 어? 문제 없겠냐고! 뭐야? 나는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저기 네. 문제가 없으시대. 아, 그래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악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제 끝났어. 현장에서 다른 단서 될 만한 건 없었어? 아, 조현민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예. 너 이거 고급 외제차 이거 훔친 거야? 아니야! 대포차야? 아니야! 도대체 이 차 어디 샀어, 임마? 신차장 이렌터카 렌터카 업체 전화해서 저 자식 차 빌린 적 있는지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신변 보호를 다 해드릴 테니까 그날 봤던 거 그대로 적나라하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장님 보고. 반장님 보고. 잠깐만. 근데 아까부터 이 사람 좀 이상한데. 그래, 너도 그렇게 느꼈지? 아니 왜 아까부터 잠깐만. 우리 반장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겁니까? 예? 당신 뭐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우리 반장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예? 이상하게 생겼네. 이상하게 생겼네. 이상하게 생겼네. 현장에 뭐 다른 단서 같은 건 없었어? 아, 제가 조사해보니까 조현민 여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 여자친구? 네. 그럼 뭐 여자친구 이름만 알면 되겠네. 이름이 뭐야? 아, 근데 이름까진 모르고 성이 최 씨인 것만 지금 알아냈어요. 이런 답답... 야! 이름을 알아야 잡을 거 아니야, 여자친구를. 최... 잠깐만... 연두해요, 연두해요, 요리의 센스 연두해요.
최연두야. 아, 최연두. 잘못 없어. 연두는 아무도. 와. 왜요? 이제 그만 인정하자. 뭘요? 그러니까 네가 고급 외제차만 상대로 해서 자해공갈 사기를 쳤다 이거 아니야 맞지? 아니 안 했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형사님. 그럼 네가 아니면 누가 했어? 아 당신이 찾아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야 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만약에 우리 반장님이 나와서 너 취조하기 시작하지? 그러면 뭐 네 멘탈은 그냥 탈탈 털리는 거야 임마! 반장? 이야! 쉬어! 쉬어! 반장님! 반장님! 반장님, 반장님! 여기입니다. 너 자해 공갈 사기야? 아니에요. 너 사기 쳤어? 안 쳤어? 안 쳤어요. 너 외제차에 발 살며시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럼 아사무사하게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아니, 안 됐어요. 그럼 차가 시나브로하게 사뿐히 지려밟고 갔구나. 그렇지. 진짜 반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고요. 지금 이 사건 뭐 목격자도 없고 증거품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래서 내가 다 확보했어. 목격자랑 증거. 아 진짜요? 들어와. 아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목격자? 깜짝쇼. 아 예. 아 예. 여기입니다. 저기 그때 자해 공갈한 거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강냉이 한번 털어주세요. 뭐야 왜 그래? 아 아파 아파. 아 예, 예 말씀을 좀. 야 뭐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목격자가 말을 안 해? 아 저기 그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시는 분인데 사건 충격 때문에 말씀을 못 하세요 지금. 뭐야? 목격자가 말을 못 하면 이거 증언이 되겠어? 어? 증언이 되겠냐고 임마. 잠깐만 이거 아, 뭐야 잠깐만. 된다 증거 대단다. 아. 아니 아무래도 악기를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현장에 뭐 다른 단서될 만한 거 없었어? 아 사건 현장에서 조현민 공범의 전화번호를 발견했어. 오케이. 근데 이 뒷번호가 없어요. 아무래도 어? 조현민이 훼손한 것 같습니다. 야 이 자식아 뒷번호를 알아야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잠깐만. 어? 1577 1577 대리운전 1577. 야 한영사 이 뒷번호 1577로 네. 해가지고 그 번호 위치 추적해 봐. 1577 어디서 이런 복댕이가 왔어. 아. 아이고 이런 증거품이면은 무조건 다 잡을 수 있어. 이런 증거. 뭐야 이거. 온나나나 온나 온나나나 온나나나 온나나 온나나 온온온 온나나나. 옷 잡지 마요. 옷 와요. 알겠죠? 자,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조현민이 차에 치지도 않았는데 치인 척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했거든요. 저 자식이 그 현장을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사뿐사뿐 걸어가 사뿐사뿐 걸어가 아 사뿐사뿐 걸어가 야 이 자식아 다쳤다는 놈이 어떻게 사뿐사뿐 걸어 저 자식이 나쁜 놈이네 이거. 야 그래서 그 사뿐사뿐 걸어서 공범이랑 어디로 간 거야? 거기서부터 CCTV가 작동이 안 됐어요 지금. 야 거기 CCTV가 없으면 어떻게 거의 다 잡았는데 도대체 아, 이것들 풀어줘요.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어 잠깐만 이 노래는 어? 여기는 롯데월드. 오케이 롯데월드 난 자이런 그룹 있고 정신 없어. 아. 마! 아 왜요? 야 그만 좀 인정 좀 하자.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재를 도굴해가지고 해외로 빼돌리다가 붙잡힌 거 아니야 맞잖아 너잖아. 아니에요 몇 번 얘기해. 저 아니에요. 그럼 뭐 누가 그랬어? 내가 그랬나 임마. 아 몰라. 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우리 반장님이 나와서 너 취조하기 시작하지 그러면 네 멘탈은 그냥 탈탈 털리는 거야 임마. 누구야. 반장님. 반장님 이쪽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지금부터 내가 묻는 질문에 이실직고 안 할 경우에는 혼나? 너 문화재 독을 혔어 아니었어? 너 했어 안 했어? 내가 물어보잖아. 아, 왜 때려요 진짜? 내가 때린다는데 네가 뭘 어째? 아니, 너 같은 사회악은 나한테 맞아야 돼. 왜? 아. 내가 때린다는데 뭘 어째? 어째? 아니 죄도 없는데. 아, 때려놓고 왜 이렇게 떳떳해요?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 그랬어. 반장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뭐 목격자도 없지, 증거품도 없지, 뭐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격자랑 증거 다 확보해놨어. 아 그래요? 들어와요. 아 반장님 뭐, 역시 우리 넌 끝났어 임마! 우리 진짜 아 예 아 예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반장님! 반장님! 이쪽입니다 저기 아, 예. 저기 그날 봤던 거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이빨을 까주세요. 야, 아, 어떻게 된 거야? 왜 목격자가 말이 없어? 아 저기 뭐...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시던 분인데 사건 충격 때문에 말씀을 못 하세요 지금. 야 임마 목격자가 말을 못하면 증언을 아... 혼자서 어떻게 하냐고 임마. 미치겠네. 아... 잠깐만 이 노래는 거야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증언을 혼자서 할 수 있다. 내 말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야, 예. 그 현장에서 뭐 다른 단서 같은 거 없었어? 아, 이 서울에서 사라진 조현민의 차량이 부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야, 그건 말이 안 맞잖아. 야, 여기 봐봐. 조현민 카드 내역에 보면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딱 만 원어치밖에 안 넣었어. 어. 그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만 원어치로 가냐고? 아 이 노래는? 잠깐만 이 노래는 잠깐만 우리 에스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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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름이니까. 아 좋은 기름으로 갔네. 에스오일 좋은 기름으로 갔어. 아 야 예 현장에서 다른 단서 같은 거 없었어? 아 조사를 해보니까 조현민이 훔친 이 문화재의 양이 상당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 예 그런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은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옮겨야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냐고? 어? 이 노래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야, 그 예. 조현민이 공범 좀 캐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아, 그게 공범에 대한 단서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아, 미치겠네. 자, 목격자분, 그 조현민이 공범을 혹시 현장에서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오케이 됐어. 야, 너 가만히 있어. 저 그러면 뭐 그 없어. 헤어스타일이 어땠습니까? 잠깐만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찰랑 찰랑 찰랑대는. 아 그러니까 그 공범의 머리는 찰랑찰랑 거렸고 그러면 그 얼굴의 특징 같은 거 뭐 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의 특징에 까만 안경을 써요. 오케이 됐어. 야 안돼. 그 우리가 추린 용의자 중에 찰랑거리는 머리에 선글라스 낀 사람 있는지 찾아봐.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좋았어. 안 돼. 양양이 제가 없어요. 양양이 제가 없어요. 잡아. 야, 규진아 너 그 소문 들었냐? 뭐? 우리 마을에 귀신 나온디야. 아, 너 귀신 얘기만 들어도 무서워 죽겠다. 예! 아, 이런 거 잠깐만.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형님! 형님! 오셨습니까? 뭐하고 있었냐? 아이 성님 성님 앉아보세요. 왜 뭔 일이요? 그거 아세요? 뭐가? 저희 마을에 귀신 나온대요 귀신! 아 임마 귀신이 이 세상에 어딨어 임마. 아이 진짜라니까요 성님. 밤 12시만 되면은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석포 마을 1리, 2리, 3리 순으로 하루하루 돌아다니는데 오늘 바로 우리 차례예요! 아! 아, 손님 안 무서우세요? 야 우리 손님 엄청 강심장이네. 와야 손님. 어! 손님 깨끗하세요. 괜찮으세요? 어, 손님. 어떻게? 신호다! 신호다 신호.
진호 왔어. 내 친구 진호가 와버렸어. 아, 형님, 제가 새로운 게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요? 탁구 공 앵기기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요 이거? 아, 이거 푸는 거? 그래서 탁구를 먼저 부시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입에 닿으면 지는 겁니다, 선생님. 알았어. 자, 가운데 한번 시작해서. 자,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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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연맹사님! 김영호! 어우, 똥내! 김영호! 어우, 똥내! 예? 너 방금 뭐라 그랬냐? 너 이렇게 똥내가 나냐, 입에서? 뭔 소리, 뭐 장난하는 거, 임마! 너 이빨 안 닦았냐? 아,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성을 내, 임마, 이 자식아! 진짜인 줄 알잖아, 임마, 그러면은! 가짜야, 지금? 아이, 그만하시고! 적당히 해라, 진짜! 야, 뭐야? 예. 야야야 야야야 게임 아시죠? 뭐야 그게? 이거 그냥 나란히 서가지고 몇 사람한테 야! 이러면서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좋았어요.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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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똥내가 점점 심해지냐? 야, 너 말이 좀 심하잖아, 자식아, 임마! 맞잖아, 네가! 뭘 날벼, 자식아! 아니, 선생님! 저희 이러지 말고 다른 게임 하시죠, 싸우지 마시고! 저희 소식적에 소꿉놀이도 많이 했잖아요, 소꿉놀이! 나 아빠! 소꿉놀이. 나 엄마! 야, 뭐 집에서 담배 피지 말라 했지! 담배 피지 말라 했지! 왜 담배 피워, 왜 집에서! 담배 집에서 왜 피해를 주냐고! 왜 담배 냄새나게 담배 피워, 집에서! 준호야, 나 담배라고는 입에도 안 댄 사람인데 왜 그런 상황을 잡지? 나 그냥 나 담배 안 피는 그냥 남자 할래. 나 담배 안 피는 남자. 나 그 사람의 여자친구. 자, 담배 피 바람을 피워. 왜 이렇게 바람을 피워? 바람을. 너 정신 나갔냐? 어. 진짜. 나 진짜. 야, 뭐가 지나쳐? 나 그냥 바람도 안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나 그냥 나 안 그런 거 다 안 피는 사람이야 나. 나 그 사람의 엄마. 차라리 담배를 피고 바람을 피워. 지금 저기 있으니까 얼굴에 버즈만 피지마. 버즈만. 나 그냥 일절 피는 거 하나도 없어. 나 피는 거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 나 피는 거 그냥 이제 나 피는 거 없어. 나는 그냥 인상 좀 펴. 인상 좀 펴. 인상을 쓸 수 있어. 이렇게. 너 왜 그러냐 진짜? 아유. 야, 너 내가 난다고. 야. 누가 이렇게 떠들어? 왜? 아, 진짜 씨. 뭐지? 형님 오셨습니까? 어이. 야, 이제 날씨가 이제 봄이다. 연애할 때 된 것 같은데 연애 안 할 거야? 아, 근데 여자가 있어야 연애도 하죠, 형님. 외로워요 지금. 진짜로. 야, 내가 여기 석포 육리, 응? 할머니들 내가 오라 그랬어. 어이구야. 왔어. 네, 들어. 안녕하세요. 잘 그래. 악기 한 남자 모시는 거지. 잼베 세팅해. 앉아서 들어, 앉아서. 야, 이거 한다고 치는 거야? 신기하게 생겼다. 너 왜 여기 선장아? 너 혹시 내 머리를 지금 잼버로 착각하고 너 지금 때린 거냐? 잼베야, 잼베. 잼버가 아니라. 잼베를 너 지금 나 머리 착각하고 나 때린 거냐고. 아, 심취해서 그런 거지. 뭘 심취해서 그래? 여자들인데 나 쪽줄라고 그런 거 아니야? 저기 가볼게요. 너는 왜 기분이 안 되는 놈이야? 나 이제 너랑 절대 안 놀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나와. 성님 출발해요. 빨리 출발. 지금 빨리. 빨리 출발, 성기 빨리. 헬멧은 쳐야지. 빨리 출발이야, 알았으니까 성기. 헬멧을 해야지, 헬멧을. 빨리 출발이야, 성기. 야, 용병아. 빨리. 너 진짜 나 절교할 거냐? 갈 거요. 야, 김용병. 갈 거요. 빨리 가요. 너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2학년 때 바지 오줌 싸갖고 또 오줌 싸기라 별명 줬을 때 그 별명 듣기 싫다고 해서 네 옷에 똥 묻혀갖고 너 똥 싸기로 누가 바꿔줬냐? 그래서 내 친구들이 동네 개들이었지. 그래도 이번만큼 용서 못해. 성님 출발해요. 빨리 출발해요, 성님. 야, 너 양치하고 다녀. 알았어? 성님 안 나요. 아, 야, 김영명. 내가 오늘 너랑 놀려고 뭐 갖고 온 줄 아냐? 너 이래도 나랑 안 놀 거냐? 아! 이래도 나랑 안 놀게! 아니 저것은
발에 걸면 팔찌, 발에 걸면 팔찌, 아무데나 걸 수 있다던 요술 팔찌 아니여, 지로야. 마음 바뀌었어. 뭐야? 아니 여보, 용명성님이 고쳐준다 했는데 왜 그러지? 야 용명성님 뭐 보나 마나 깜빡했겠지 뭐. 씨. 내가 보니까 용명성님 약간 돌대가리 같아. 야, 야 임마 성님한테 닭대가리요. 아니지, 이럴 때는 돌대가리가 올바른 표현이지. 닭대가리요. 돌대가리라니까. 어, 성님. 아이고. 형님, 어셨습니까? 그래. 뭐 하고 있었니? 형님, 형님은 돌대가리죠. 야, 야 임마 형님, 닭대가리라니까. 아이, 잠깐만, 너네 나 지금 놀린 거 같다. 아이고. 아니, 아이고. 너네 진호 오면 네 이야기 똑바로 내가 다 해줄 거야. 같이 절대 안 놀아줄 거야. 알았어? 예? 진호 형님. 날 놀려? 오셨습니까? 어. 뭐 하고 놀아 오늘? 아, 성님 요즘 유행하는 글자 퀴즈 어떻습니까? 그래 그거 요즘 유행하더라. 글자 퀴즈? 아 이거 한 사람이 두 글자 단어를 말하면 다음 사람이 나머지를 말하는 거야. 아, 그래, 그래. 틀린 사람 뿅 멈춰 그래, 때리는 거예요. 나는 친구랑 그래. 내가 맞춰볼게. 해봐. 자, 시작. 해봐. 자 무한 도전. 무한지대 퀴즈. 고등. 고등 래퍼. 고등 오지.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밥을 먹고지!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춤을 추고 나 혼자 노래하고 나 혼자 딱 울고 불고 넌 왜... 너 왜 이렇게 억지 부리냐? 뭘 억지 부려? 원래 이런 게임인데. 왜 격질 부려? 아니 원래 이런 게임이라고만 왜 또 성을 내 임마 게임인데. 아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나 순간 움찔했다. 누가 너 싸우면 이겨? 아니 내가 이긴다 그랬어? 어? 왜 그러냐고 네가. 아, 잘생겼어. 어? 너무 이제 그만 싸우시니까 저희 소식적인 소꿉놀이 많이 했잖아요. 그건 아시죠? 소꿉놀이.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예, 예. 나 아빠. 그럼 나 엄마. 여보 잘 때 코 좀 그만 걸어. 코 좀 코 좀 걸어. 코 좀 그만 걸어. 코 좀 내가 시끄러 잠을 못 자겠어. 코 좀 그만 걸어. 나 완전히 새근새근 자는 사람인데 왜 그런 설정을 줬냐? 나 그냥 코 안 고는 남자 할래. 나 그냥 코 안 고는 남자. 나 그럼 그 사람이 안 해. 어이구 이 사람 웬일을 코도 안 고라 이거.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살아라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단 해라. 나 그냥 긴 숙면에 들어간 곰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냥 땅속 깊이 들어간 긴 숙면에 들어간 곰. 나 그럼 엄마 곰. 봄이야 일어나라 봄이야 일어나라. 언제까지 겨울 잠자니. 너 중앙으로 가봐. 너 왜 과도하게 그렇게 세게 때리냐? 어? 그러니까 네가 아까 억지 부렸잖아. 너 지금 나 혼자 산다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왜 억지 부리냐고. 뭐 그게 억지 원래 게임인데 임마. 아야 그만하세요 선생님. 누가 이렇게 떠들어. 왜 너무 재밌는 거. 형님 오셨습니까? 야, 뭐 하고 있었어? 아 형님 저 엄마 아빠 놀이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리 와봐. 내가 그 석포 오리에 있는 할머니들 내가 두 분 이렇게 모셔왔는데 준비 좀 해봐. 오! 준비 좀 해. 준비. 예예 예, 드디어.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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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하셔 자리하셔. 안녕하세요. 재밌는 얘기 해줘? 아유 좋죠. 예, 예. 예수님이 옷 사러 갈 때 하는 말 뭔지 알아요? 뭐지? 모르고는데 뭐? 예루살렘. 누가 객석에서 먼저 쳤어? 쳤어. 야 분위기 다 뛰어났다 내가. 망치지 마로. 됐어 됐어. 어? 와 진해. 왜 이렇게 부담되냐 나는. 아이고 재밌다. 이거는 네 거보다 훨씬 던데. 아이 저기 새우랑 고래랑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알아요? 아유 당연히 고래가 이기죠. 새우가 이기죠. 응? 왜요? 새우는 깡이고 고래는 밥이니까.
야, 나 이게 이게 나 왜 이렇게 재밌냐? 성겜. 야, 저 뭔 말이요? 고래랑 새우랑 어떻게 싸워? 매칭이 돼 그게?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어디서 싸웠는데? 너 어디 아프냐? 너 봤어 못 봤어? 너 고래랑 아니 어느... 새우랑 어디서 싸워? 새우가 공격력이 있어? 언어적 유희 그거 아니냐 과자가 말 그것만 대답해 너 봤어? 너 봤어 못 봤어? 보진 못했지 아니 막 그게 아니야 그 새우는 새우는 있지 얘는 누굴 공격하는 애 아니오 나 너랑 절교할란다 이제 네?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이런 사사건건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뭐 하는 애는 나 더 이상 만나기 싫다 성님 출발해요 아이고. 더 이상 빨리 출발해요 성님 너 빨리 진짜 출발해 나... 빨리 성형 빨리 가 빨리 너 그걸로 나랑 절교할 거야? 어 절교할 거니까 연락하지 마 너 아, 아 연락하지 마 갈 거야 야 김영명 뭐? 너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2학년 때 벚꽃놀이 가고 싶다 울고불고 했을 때 누가 네 옷 홀딱 벗겨갖고 벚꽃놀게 해줬냐? 나는 그 벚꽃놀이가 그 벚꽃놀인지 몰랐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 성님 아니 왜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알았어. 빨리 가요 성님 빨리 가요. 야 김영명. 너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4학년 때 변비 걸려갖고 6일 동안 똥 못 넣어갖고 얼굴 누렇게 떴을 때 누가 똥침 넣어갖고 네 항문 열어줬냐? 너 때문에 변비는 해결됐지만 치질이 찾아왔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용서가 안 돼. 아니 성님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성님? 알았다고. 빨리 가요 성님 빨리 기다려. 야 너 내가 오늘 너랑 뭐 하려고 뭐 갖고 온 줄 아냐? 응? 나는 임마 너랑 이거 갖고 놀려고. 와. 아니 저것은 광어 우럭 돈보다 더 잡기 쉽다던 낚시 놀이터 아니여 공간 지로야 용명아 가자. 저 봐라 요 기진아 이거 봐요 고든 래퍼가 이렇게 재밌다. 야 요즘 아들은 랩을 참 희한하게 하네. 아 이거 되게 못했다 이거야. 오셨습니까? 야, 아이고. 뭐 하고 있었어? 요 고딩 래퍼가 요즘 그렇게 재밌대요. 예. 아 이게 고딩 래퍼요? 요 아, 랩을 너무 잘해요. 야 고딩만 래퍼하란 법이니? 예? 이 할아버지 할딩 래퍼도 있을 거 아니니? 드랍 더 비트. 오? 오 뭐? 요. 요 MC 오동, 너는 말끝마다 사투리. 오. 네 생김새는 까투리. 오. 결국 네 인생은 짜투리. 이거예요. 어, 조성님. 저 비트 하나 던져줘서. 야, MC 헤이핫. 잘 들어. 난 항상 들지 너의 수발. 지금부터 시작할게 도발. 오. 너에게 필요한 건 모발 모발. 오. 부탁해요. 할모. 모발 모발. 야 이건 디스가 아니라 완전 나를 데스시킨 거잖아 인마. 아, 그래 진호 오면은 내가 같이 안 놀아줄 거야. 네? 어? 진호 성님? 성님 오셨습니까? 그래 뭐하고 놀지 오늘? 예. 우리 다음 주면은 전국 노래자랑 오잖아. 오, 아, 맞아, 맞아. 인기상이라도 받으려면 비트박스 좀 한번 연습해보자. 어, 하실 줄 알았어. 지루야! 오! 너! 너 뭐하냐? 왜 그래, 인마? 너 양치 언제 했어? 설날에 했다. 야, 인마 진짜인 줄 알잖아, 인마!
야, 임마, 왜 그래, 임마? 이리 와, 임마. 저 게임인데 왜 그래, 임마? 야, 너무 똥내 나는 거 아니잖아? 아니, 말이 좀 심하냐? 에이, 그래. 선생님, 그만 싸우세요, 그만 싸우세요. 이러다가 나가겠다, 저 밖으로 완전히, 너. 그만 싸우시고. 나 짜증나네, 진짜. 소시적이 하던 그 소꿉놀이 하시죠, 소꿉놀이.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 아빠 할래. 피겼어, 나 아빠. 그럼 나 엄마. 여보, 집에서 애 좀 봐, 애 좀 봐. 애 좀 봐. 어? 애는 나만 봐? 진호야, 나 완전 가정적인 남자인데 왜 그런 상황을 잡냐? 적당히 해, 이 새끼야! 나 그냥 애 잘 보는 가정적인 그런 남자. 나 그러면 그 사람 안 해. 이거 누구 애야? 우리 애 없잖아, 우리! 이거 누구 애야? 이거 누구 애야? 이거 누구 애야, 이거? 미쳤냐? 야, 적당히 해라, 진짜 짜증나니까! 가리고 얘기해라. 뭘 가리고 해, 임마! 너 적당히 해라, 진짜 알았냐? 야, 나 그냥 나 독신주의자 할래. 나 그냥 나 혼자 사는 사람. 나 완전 독신주의자. 나 그 사람 여자친구. 독신주의자였어? 그러면서 나 10년을 만나? 난 결혼할 생각이 있었네. 독신주의자였어? 그러면 나를 왜 만났어? 왜? 나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 귀신 할래. 나 아무도 날 못 건드려. 난 완전 귀신이야. 아무도 날 못 건드려. 나 그럼 귀신 잡는 해병. 주모! 너 그러게 양치하고 다녀라. 야, 왜 이렇게 떠들어? 성님 오셨습니까? 뭐 있었어? 아, 성님. 소금놀이 했어요. 성님은 근데 뭐 저기 옷이 맨날 똑같네요. 이제 봄인데 봄잠바 하나 사세요. 아, 저거 그냥 패피해버릴까? 패피요? 패션 패피를 몰라?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패피 임마, 패피! 패버릴까, 피똥 쌀 때까지? 네가 뭔데 내 옷을 지져가고 있어? 야, 아무튼 뭐 하고 있었어? 예? 소금놀이 하고 있었어.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 모르겠지. 아니, 뭐 이렇게 긴장하셔? 뭐 할 거야? 내 꿈놀이 계속 할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 어떻습니까? 이번에 새로 뭐라. 기계를 저희가 딱 입양해왔습니다. 야, 회관에 두더지 잡기 게임. 아유, 제가 챙겨왔습니다. 야, 저희가 또 마을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와, 이게 새로 들어왔어? 예예예. 예, 예. 와, 아, 성님 저 이거 진짜 잘 잡아요. 한번 시작할까요? 해봐 한번. 오오오! 더 빨리! 어이구야! 더 빨리! 야, 이거 재밌네요, 성님. 성님! 야, 너 들리냐 저 함성 소리가? 야, 너 내 머리가 두더지냐? 아니 저 맨들맨들하고. 야, 맨들맨들하면 다 때려도 된다는 얘기냐? 너는 애가 지금 말을 또 이러는 거야. 야, 봐봐. 나 절규하고 이제 너 나 앞으로 나 연락하지 마. 저리 가. 나 연락하지 마. 성님, 출발해요. 친구라고 너 나 됐어. 가밖에 없어. 됐어, 성님 출발해요. 빨리. 너 진짜 나랑 절규할 거냐? 나 갈 거니까. 나 진짜 잡지 마. 나 갈 거니까. 야, 김병아. 가요, 성님. 진짜 갈 거야. 간다니까. 성님 가요, 빨리. 알았어. 야, 김병병. 너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2학년 때 방구차 따라가다가 놓쳐갖고 질질 짜고 있을 때 네 얼굴에 누가 생방구 끼워줬냐? 깨어보니 3일이 지났더라. 그래도 이번만큼은 용서 못해. 성님 그냥 출발해요. 제발 좀 출발해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야, 김영병! 너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4학년 때 너 TV 출연하고 싶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쳤을 때 누가 너 쇠먹여갖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게 해줬냐? 그게 그렇게 웃을 일이냐? 너 때문에 현미 대신 구리, 아연, 텅스턴을 먹었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용서 못해. 아니 성님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뭐 양치하고 다녀. 아 진짜. 아 성님 김영경! 아이고 어떻게 할 거야? 가 말어! 너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5학년 때 너 말벌에 젖꼭지 쏠갖고 너 이따만 해줬을 때 누가 엄마 브라자 훔쳐다 줬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버릇이 생겼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손님 이제 출발해요. 제발 좀 가요. 제발 좀. 알았어. 용병아. 너랑 갖고 놀라고 뭘 가져왔는지 아냐?
너랑 임마 이거 하려고 갖고 왔어. 어. 이게 오반응이 나올. 아니 저것은 해태 시절 선동열이 가지고 놀았던 개치볼 아니야? 지로야! 용병아! 아! 야, 보냐? 자, 뭘 그렇게 보냐? 아, 나 요즘 TV에 이 아이돌들 춤추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야, 이 젊은 아들 춤을 엄청 빠르게 잘 추네. 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 추는 게 이거? 아이고. 나 4배속 댄스 하다가 4배속으로 저승 먼저 가겠다. 아유. 니네 진호 오면 절대 같이 안 놀아줄 거야. 그래? 진호 성님이요? 성님 오셨습니까? 진호 우리 뭐하고 놀까? 성님 풍선 터트리기 게임 어떻습니까? 그거 유년 시절에 많이 했었지. 팀 나눠서 가슴으로 팡 먼저 터트리면 이기는 거.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성님들 뭐다? 그래서 야. 야 영미야 그거 너무 크게 불었어. 아, 그럼 바람 빼야 돼 이거. 아 그럴까? 오오오 동네. 오. 너 뭐하냐 지금? 너 또 양치하냈냐? 야 뭔 동네가 이렇게 나냐? 뭐가 이빨 썩은 냄새가 나 이게?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나 이거 나 이거 게임 안 해. 나 게임 안 해. 그만 싸우시고 우리 저희 소싯적이 하던 소꿉놀이나 그냥 하시죠. 에이, 적당히 해. 나 아빠. 에이, 가정이 이게 뭐야? 나 아빠. 그럼 나 엄마. 여보 결혼 반지 왜 안 끼고 다녀? 결혼 반지 결혼 반지 왜 안 끼고 다녀?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나 완전 가정적인 남자인데 이런 상황을 잡네. 나 그러면은 반지 굉장히 잘 끼는 남자. 나 그럼 그 사람 여자친구. 이거 누구랑 커플링이야? 이거 누구랑 나 반지 맞춘 적도 없는데 나랑. 지금 도가 지나치다. 자꾸 적당히 하자. 어? 나 그냥 이거 결혼 반지도 아니고 이거 커플링도 아니야. 나 그냥 이거 엄마 유품이야. 엄마 유품. 나 그럼 그 사람은 엄마. 내가 살아있는데 유품이 왜 있어? 내가 살아있는데. 나 그냥 액세서리 자체를 싫어해. 나 그냥 반지 안 끼는 그런 남자. 나 액세서리 반지 안 끼는 그런 남자. 나 그럼 골룸. 내 반지 아니야. 내 반지가 빠졌어. 야야야야! 누가 이렇게 떠들어? 아, 나 진짜. 성님 오셨습니까? 오잇! 어이 성님! 아니 근데 신발 이거 못 보던 거네요? 우와! 눈치챘니? 예! 쇠핑이야? 쇠핑? 쇠핑이 뭐예요? 임마 쇠핑 새 거 그 뜻 아니요? 아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쇠핑! 쇠비려다가 예? 실패해서 삥 뜯었어. 그 쇠핑이라고. 아유, 할아버지 그 저희 아버지한테 그 신발 뺏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빌린 거야. 내놔요. 빌린 거라고. 아, 내놔요. 빌린 거라고. 내놔요. 나 진짜. 야, 아니 저놈이 진짜 저거 가만히 있어. 에? 내가 잘못한 거야. 어른도 잘못하면 우리 나야지.
아 형님 그 그러지 말고 저기 우리 며느리가 그 팩 챙겨줬는데. 어, 아, 팩? 어 그건 하나 챙겨줘. 아, 아 그래 맞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어, 성님 일로 와봐요. 가만. 가만 있어요. 와우 야 성님. 와 피부가 좋아져. 야 니들도 이거. 옆에 좀 눌러줘. 알아서 해라. 네네. 야 이거 저기 이마선 따라 딱 붙이면 돼. 예. 이렇게 하라고. 너 팩을 어디다 붙이냐? 아니 저 이마선에 붙이는 거 이마선이 아니라 막 구분할 게 따로 있지 이걸 못 구분해? 나는 이제 여기서 떠날란다 성님 출발해 가자 왜 그걸 모자에다 붙이고 그래요 성님 출발해 나 출발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랑 놀 가치가 없어 야 용명아 나 출발할 거야 걱정 야 김용명 너 이렇게 진짜 갈 거야? 갈 거야 더 이상 나 붙잡지 마 너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2학년 때 너도 서양 사람들처럼 아침에 밥 대신 빵 먹고 싶다 그럴 때 누가 죽빵 날려줬냐? 그때 제대로 된 피맛을 알았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용서가 안 돼 성님 출발해요 빨리 지금 빨리 지금 빨리 지속해요 발발요 알았어 땡겨요 빨리 예. 야 김영병 너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4학년 때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 못했다고 했을 때 누가 우리 집에 살던 바퀴벌레랑 곱등이 다 잡아다 줬냐 너 때문에 아파트 25층에서도 바퀴벌레를 발견할 수 있었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용서 안 돼 아니 성님 가자니까 왜 안 가는 거예요? 알았다니까 가자고 빨리 출발 좀 당겨 한명 너 임마 내가 오늘 너랑 뭐 갖고 놀라고 가져왔는지 아냐? 아니 어 이래도 그냥 갈 거냐? 너 이래도 공격 안 할 거야? 아니 이것은 북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갖다 대면 받아준다는 실덕이 아니여? 진호야 진호야 야 현이야 현이야 그래 그래 너 이번에 저기 지병수 성님 전국 노래자랑 나간 거 봤나? 아이고 지단비 지단비 아예 인싸잖아 인싸 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를 떠떠떠떠 떠나 퍼퍼퍼퍼 버려 아 이거 아 리듬을 엄청 잘 쪼개대 떠떠떠 예! 떠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저기 성님 성님 오셨습니까? 뭐하고 있었니? 아, 아 맞다 성님 요번에 그 석포 삼리 지병수 성님 완전 대박난 거 아시죠? 완전 석포리의 자랑이 아니요 자랑 오. 야 석포리의 자랑은 나요 에? 뭔 병수 형님이 자랑이요 석포리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에이. 오 뭐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코빅에서는 박나래가 잘나가 양세찬도 잘나가 이용진도 잘나가 이국주 이상준 다 잘나가 어, 내가 반응 이럴 줄 알았어 그럼 난 언제 잘나가? 어? 와 갑자기 진호 보고 싶다 진호야 진호 성님 진호야 역시 성님 오셨습니까? 예! 얘가 내 친구 진호야 오 우리 진호 와버렸네 뭐? 놀자 저기 왜 나 나오기 전에 이게 서정적으로 끝냈어 아니 이 양반들이 계속 오해서 그랬어 빨리 놀자 어, 그래 빨리 놀자 어, 성님 성님 분위기 전환할 겸 그 복불복 게임 어떻습니까? 아, 복불복 네. 빨세팅해 어, 예. 요게 어. 복불복 게임인데 어. 세 개가 양갱이고 하나는 먹입니다 아 그래? 먹을 고르면 꽝이에요 아 진짜로? 아니, 어 그래 야 이거 딱 봐라 야, 야 나 먼저 고를게 나 먼저 야 누가 봐도 저기 하나만 까만데 아 아니 나 먼저 고를게 예? 난 요거 고를란다 전 이거 전 이거 오케이 진호 진호 빨리 골라 어. 왜 이렇게 움츠려? 어, 그렇지 야 하나 둘 셋 하면 딱 깨무는 거야 예? 자 동시에 하나 둘 셋 어. 내가 양갱이다 양갱이다
야, 야, 진호 피났다, 진호. 야, 이빨 완전 썩었어, 진호. 이거 봐봐. 야, 진호. 야, 진호. 너 일부러 나 먹먹인 거 아니야? 아니야, 막 원래 골르고 고르는 거에 맞지.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근데 그만 싸우시고 저희 옛날에 하던 소꿉 놀이나 가시죠. 아, 저 짜증나네. 너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나도 항성깔 하니까. 아이고. 나 아빠. 그럼 나 엄마. 다리 떨지 마, 다리 떨지 마. 폭나가 이 양반아. 어디서 다리를 떨어, 다리를. 준호야, 나 원래 평소에 다리를 안 떠는 사람인데 왜 그런 상황을 잡냐? 나 그냥 아예 다리 안 움직이는 사람 할래. 그냥 나 다리 아예 안 움직여, 나는. 나 그럼 그 옆에서 오리배 타는 여자친구. 왜 페달 안 줘? 왜 나만 줘? 나만 줘! 이번에 진짜 날아갈 뻔했다. 조심해라. 여기 위로 치면 날아간다. 알았냐? 적당히 해라. 나 그냥 우직한 천년송 소나무 할 거야. 우직한 소나무. 아무도 못 건드려. 나 그럼 딱따구리. 뭐라 했어? 나 진짜. 왜 날 먹을 먹여? 아, 어? 네가 골랐잖아, 시끼야. 야야야야, 아, 진짜 짜증나네. 누가 이렇게 떠들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형님 오셨습니까? 야, 너 여기 앞에 사거리 알지? 네. 저기 동물병원. 어, 예. 나 거기서 강아지 한 마리 부양받았다. 와, 야, 그 무슨 종으로 받으셨어요, 형님? 거 있잖아, 그 털 검은색이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거 그 요크 쇼베르트. 형, 요크 셔테리어 아니에요, 형님? 뭐라고? 요크 셔테리어. 뭐? 요크 셔테리어, 형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셔테리어. 그러니까 요크 셔테리어, 형님. 그래, 요크 셔테리어. 못 믿니? 아니 이제 다 이해했어요. 이제 너 이런 데서 사람 멀어지는 거야. 알겠어? 한 주 쉬더니 이게 좀 더 재미가 없어졌네. 오징어 두 마리요 최래. 동태가 이 최래. 비싸면 최래. 야야. 형님 요즘에는 이 마을 내간에도 이 방판이 온가 봐요. 생선 장수가 들어왔어요, 형님. 뭐 그냥 개그적인 허용이지. 오토바이도 들어왔는데 뭐. 아, 그렇고. 우리 저기 저녁 창거리나 좀 사시죠, 형님. 어떤 걸로? 아, 이거 저 이거 얼마예요? 두 마리요. 천원 5천원. 오빠. 수지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네가 알아봤어. 사람 잘못 보셨어요. 고등어 들어가세요. 고등어 있어요. 국민 만찬 고등어 들어가세요. 이거 저 고등어 좀 싸줘요 그럼. 여전히 고등어 좋아하는구나. 식당 가도 고등어 반찬만 찾더니. 너 그거 기억하는구나, 수지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뭘 자꾸 잘못 봐. 이거 배달 돼요? 석포리 34번지로 가면 돼, 오빠. 너 우리 집 기억하는구나, 수지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너 지금 나랑 장난쳐? 아니야, 장난치려던 건 아니었어. 근데 왜 그래, 수지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너 오랜만에 봤는데. 됐다. 야, 나 간다. 진 오빠! 수지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심심하다, 심심해. 막 근데 심심하나? 어. 내가 그럼 마술 하나 보여줄까? 마술 할 줄 아나? 잘 보래. 자. 뭐 보여줄래? 종이가 있잖아. 어. 그거 만다 꼬개나. 쫙 쫙. 오. 그. 뭐야 떴다. 공부야. 어! 떴다. 종이가 떴다. 엉찌지롱. 아. 이래 해야지. 아유 형님 멋지네.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그래. 야, 뭐 하고 있었어? 공중부양. 엄청 신기합니다. 마술 하고 있었어. 오, 야, 이런 거. 어. 내가 제대로 된 마술 보여줄게. 야, 자, 봐. 예. 아무것도 없죠, 종이백. 봐보세요. 예. 다 여기 봐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봐보세요. 자, 따단단단따다단. 따단단따 이런 거라도 해야지. 따단단따단. 따단단따다단.
자! 자, 받쳐, 받쳐, 받쳐. 자, 자, 받쳐. 야, 땡겨, 땡겨, 땡겨. 땡겨요? 야!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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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나오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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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쪽잖아. 아, 아이고. 내가 그만 땡기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 니네 친호 오면 같이 안 놀아줄 거야. 아, 나 진짜. 신호성님! 성님, 오셨습니까? 예, 예, 예. 뭐 하고 놀아, 오늘은? 물건 맞추기 게임 어떻습니까? 세팅해. 아우, 세팅, 세팅! 물건 맞추기? 세팅, 세팅. 여기 요.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촉감으로 맞추시면 정답입니다. 그래. 내가 숨길게. 너 누가 봐라. 알았어, 알았어, 나도. 뭐야, 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리액션이? 야, 이거 뭐야, 왜 그래, 리액션이? 어. 맞춰봐, 빨리. 아이고, 야, 뭐야, 야. 아, 그런 거. 아, 진짜 하지 마, 그런 거. 아, 진짜. 아, 잠깐. 선생님. 뭐가 쓰셨는데? 아, 진짜로. 맞춰봐, 얼른. 오, 아씨. 뭐야? 오, 갑자기 보냈네. 씨. 진짜. 정답. 장수 하늘소. 땡. 정답은 맹동류 전갈이었습니다. 야, 야, 준호, 나 이거 쏘일 뻔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임마. 그 쏘일 뻔했으면이지 안 쏘였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쏘여서 임마 자식아 이거 죽을 뻔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고.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지 안 죽었잖아. 쏘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자식아 임마 쏘여서 죽을 뻔했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안 죽었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저거. 다칠 뻔했잖아 임마. 그땐 다른 얘기로 넘어가시겠지만 지금 안 쏘여 그 네가 살아있잖아. 형님 딴 게임 하시죠. 딴 게임, 딴 게임. 그만 싸우시고. 저희 소시적이 하던 소꿉놀이 있잖아요. 아 소꿉놀이 하세요. 소꿉놀이 소꿉놀이 재밌잖아요. 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나 아빠 할래 그러면. 그놈만 아빠. 나 엄마. 이 사람아 집에 불 좀 끄고 다니. 불 좀 끄고.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불 좀 끄고 다니. 불 좀. 뭐 약간 보복 같은데 그래. 지훈아 나 불 잘 끄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잤냐. 나 그냥 불 잘 끄는 굉장히 전략한 불 잘 끄는 사람. 나 그럼 그 사람의 아내. 오줌 싸는데 불을 왜 꺼. 불을 왜 꺼. 오줌 싸는데 불을 왜 꺼. 무섭게. 나 그냥 그 아무 소리 나 그냥 빛 그냥 그런 빛 나 혼자 빛을 만드는 사람. 나 혼자 빛을 만드는 사람. 그럼 나 저 사채업자 빛값. 저 와! 너 아까부터 그러는데 괜히 나한테 왜 그러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나 이제 그냥 빛도 하나도 없어. 심해 완전히 태평양 중간에 사는 심해 사는 물고기 할래. 그럼 나 정글의 김병만 바다라 탁자. 아 오늘 진짜 네가 정갈 쏘였어? 정갈 쏘였어? 여러분 수지 맞을 준비 되셨어요? 어? 왜? 뭐야? 뭐야? 아유 뭐야?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전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책임져줄 행복 전도사 이수지예요. 저 행복할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매달 49,900원만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펜을 만날 수가 있네요. 아니, 잠깐만. 지금 혹시 펜 팔러 오셨어요? 정답. 아, 펜이 뭐 이렇게 비싸? 우리 안사 나가요. 안사 나가요. 이게 그냥 펜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행복해지는 펜이에요. 들어보세요. 퐁당 퐁당 돌을 던지 않나 몰래 돌을 던지 않네 무라 이렇게 행복하네. 야 볼펜으로 손가락 삐뜩 쪼개는 거 봐. 야 준아 이거 우리 하나만 사자 하나. 야 이놈 자식아 사기꾼이야 이거. 아, 이거 재밌잖아 하나만 사. 뭐가 재밌어 이게.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더 있어 더 행복해져 갑니다. 짧아진다 짧아진다 몽당 짧아진다 이래도. 준우야 볼펜이 몽당 볼펜 돼서 이빨 사자 우리 하나만 가지고 놀자. 사기꾼이라니까 왜 자꾸 사기를 당해. 아이 나 진짜 이 방법까지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참. 이진 환자분 수술합시다. 예? 갑자기 뭔 수술? 누우세요. 메스. 예? 메스. 갑자기요? 메스가 너무 길잖아. 방법 있어. 죽여야 돼. 우와! 메스가 짧아졌다. 메스가 짧아졌다. 아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픈 거야 지금? 어디가? 여기. 이렇게 아프지. 상님! 아 진호야! 이래도 안 사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다 써주죠. 한 다 써. 자, 오늘도 쓰지 마주세요. 오야, 와, 윤진아. 뭐야? 잘 맞네. 아, 누? 아예. 아, 누구세요? 그 제 남편 김종학 씨입니다. 아, 아. 네, 지난주에 2019 쿵푸어슬에서 이제 실검 1위 하면 같이 동반 출연하기로 약속을 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왜 여기 출연해? 왜 그래? 가자 자기야. 왜? 들어가야지. 반차. 아, 반차 내고 왔는데 왜? 뭐 왜? 분량이 너무 적. 아, 분량이 적. 회사 반차 내고 왔는데 분량이 적다고. 감독님 죄송한데 혹시 원샷 가능할까요? 원샷 좀. 팀장님 팀이 나왔어요. 잘했어. 아니 이게. 야야 왜 이렇게 진우야, 떠들어? 진우야 봐. 왜? 아니 안 떠들었는데 뭐? 아니 형님. 아 형님 어땠어요? 아니 형님. 야 여기 그 볼펜 파는 아줌마 왔다 갔냐? 예. 야 말 잘하더라. 와 싹 쌌어? 야 우리 무슨 여기 마을에 가네 정갈이 돌아다녀 잡았어. 야 그러잖아 사진이나 찍자 SNS에 올려야지. 와 역시 SNS 활동은 잘하시잖아요. 아 이거야. 이거 어두워 왜 이렇게? 쌍이 그 밝기를 조정해. 조절해야 돼요 형님 이거. 역광이네 이게. 성님 이제 밝. 밝아요 성님. 너 이게 뭔 짓거리냐? 너 지금 내 머리가 할로겐 조명이냐? 나 이제 너랑 더 이상 못 놀겠다. 우리 절규하자. 나와. 난 너랑 놀 거요. 아니야, 난 너랑 못 놀아. 성님, 빨리 출발해요. 알았어. 성님, 빨리 시동 켜요. 빨리 출발해요. 야, 성님. 용병아, 가요 빨리. 성님, 너 진짜 갈 거야? 갈 거야. 나 건들지 말. 갈 거야. 성님, 야, 김영병, 빨리 출발해. 너 이렇게 진짜 갈 거냐? 갈 거야 나. 너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3학년 때. 너 버스비 없다고 걸어가야 된다고 울 때 누가 태권도 도복 세배갖고 태권도 학원 차 의도타게 했냐? 너지. 그때 기사님이 나한테 학생 무슨 띠야 그랬을 때 내가 저 닭띠예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듣겼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용서가 안 돼. 성님 아니 왜 출발 안 하는 거예요? 성님 제발 좀 출발해요. 가잖아. 빨리 땡기란 말이에요. 야 김영명 너 내가 오늘 뭘 갖고 왔는지 아냐? 너랑 이놈아 이거 하고 놀라고 갖고 너 이래도 그냥 갈 거요? 이래도 그냥 갈 거요? 동서남북 서남북 동서남북 서남북 아니 저것은 나침반이 필요 없다는 색종이 동서남북 아니야? 지로야!